제13회 광주 비엔날레를 서둘러서 보고 참머리를 화순으로 돌렸습니다. 오상조 교수의 16번째 개인전 돌의 형상전을 보기 위해서죠. 이제 칠순에 접어든 사진가의 사진도 궁금했지만 그의 근황도 궁금했습니다. 그가 나보다 한 살 더 많아 형님이긴 하지만 그걸 따질 일은 아니죠. 같은 시대에 태어나 같은 일을 하면서 풍문으로 그의 안부를 듣고 이따금씩 그의 사진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족한 일이죠. 화순은 내가 40년쯤 전에 처음 와본 지역이어서 가는 길이 무척 설레었습니다. 환장할 남도의 봄은 끝물이었고 먼 산들은 초록으로 짙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옛 기억을 더듬으면서 차창 밖으로 눈길을 거두지 못했죠. 덜커덩거리는 시외버스를 타고 황토먼지 풀풀 날리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창밖의 풍경은 그 기억을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신 곳곳에 골프장 안내 표시가 들어왔고 모텔은 또 얼마나 많던지 서울이 외곽 풍경과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로서는 40년 전 풍경이 더 그립습니다. 남도 어느 산골에 누가 만들어 놓았는지 알 수 없는 탑과 돌이 천 개가 있다는 곳이 있다는 것을 듣고 얼마나 오고 싶었던 곳이었는지 나로서는 마치 세종시절 안견이 그렸다는 이상향 도화원이 이곳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상상을 해보기도 했죠. 농과 밭, 산자락에 마치 흔히 볼 수 있는 돌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탑과 불상들. 그래서 나의 첫 번 화순 방문은 매우 강렬한 기억으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지역이 있다는 것을 안 사진가들이 발걸음이 잦아지면서 이것도 많이 알려지게 되었죠. 그러나 모두 일회용 관심과 호기심 뿐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랬죠. 저는 강의를 하면서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사진으로 담을 때 그 대상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계속 사랑할 대상을 사진으로 찍기를 권유합니다. 사랑하면 자연 대상을 알게 되죠.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출사일 정하고 대절버스 빌려서 집단으로 촬영하는 일입니다. 그건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고 대상을 강간하는 일과 다름이 없다고 말하곤 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늘 곁에 있고 싶고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고 그 모습을 담아두고 싶을 때 사진으로 남겨두는 겁니다. 이번 오상주의 돌이 형상을 기쁜 마음으로 본 까닭도 그가 정말 저 돌들을 사랑했구나 하는 점이었죠. 개울물에 놓인 징검다리부터 바위에 새겨진 마의 석불, 목 없는 불상, 탑과 부도,
동자석, 통문, 그리고 남근석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이 선조들, 그들이 생각과 기원을 엿볼 수 있는 성물들을 애정을 가지고 찍은 작품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디지털 카메라로 꾹꾹 눌러 찍은 사진이 아닙니다. A x 10, 4x5, 그리고 35mm 사진기를 두루 사용하면서 찍은 흑백 필름 사진들이죠. 그날의 광선을 면밀히 관찰하고 삼각대를 세우고 정확히 노출을 계산하고 조심스럽게 셔터를 누릅니다. 이렇게 노광된 필름을 암실에 가져와 정성스럽게 현상을 하고 확대기에 필름을 밀어넣는 겁니다. 그의 사진을 보고 있노라면 찍을 당시에 그가 본 그대로를 인화지에 그대로 드러내려고 하는 그의 마음이 읽힙니다. 최대한 필름과 인화지가 제공하는 전 개조를 남김없이 드러내려 하는 것이죠. 이것은 흑백의 달인 엔젤 아담스가 했던 말을 상기시킵니다. 찍기 전에 찍은 사진이 어떤 결과물로 나와야 하는지를 알고 찍어야 한다고 엔젤 아담스는 가르쳤죠. 그것을 예견이라고 하는데 오상주의 흑백 프린트를 보면서 그가 정확히 그 점을 실천하고 있는 장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찍어야 할 대상을 사랑하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정확한 기술을 알고 있는 사진가가 화순 군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관장 오상조의 사진이었습니다. 40년 전 그때 그 사진, 그 화순은 아니어서 아쉬웠지만 세월의 간격을 메우는 사진가 오상조의 사진 앞에서 아쉬움을 잠시 잊었습니다. 본인이 발딛고 사랑하는 곳을 사랑할 때 남길만하고 볼만하고 자랑할 만한 오상조표 사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열정과 건강으로 보아 아직도 10년은 너끈히 남도를 사랑으로 남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땅거미 내리는 화순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 전시는 7월 25일까지 열립니다. 혹시 남도 여행하실 분들 꼭 들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흑백 사진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직설 최건수였습니다.